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열기가 뜨거운데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속속 들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팔공산 자락에 형형색색의 텐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끼리 고기도 굽고 미리 장만한 음식을 즐기다 보면 도심에서 쌓인 피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드넓은 하늘은 지붕 삼고 온 산을 정원 삼아 자연과 함께 보내는 하루는 말 그대로 힐링입니다. 일 한 번씩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가고 하니까 그 재미로 다닙니다. 뭐 텐트 치고 접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나름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중독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토캠핑장은 승용차를 바로 곁에 두고 텐트를 칠 수 있어 편리한 데다 취사장,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넉넉해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되어가지고 바로 사이트 옆에 차를 딱 세워서 그 장비들 내려놓고 설치해놓은 다음에 또 차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냥 그래도 뭐 힘든 것보다는 애들하고 이제 자연에 나와가지고 놀아주면 그게 좋으니까. 몸으로 자연을 접하기 힘든 아이들에겐 이보다 좋은 교육의 장도 없습니다. 누구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동생. 이랑 왔어요. 언제부터 와가지고 뭐하고 놀았어요? 어제 와가지고요. 해먹자면서 놀았어요. 밖에서 자는 거니까 기분이 좋았어. 26면 규모로 지난해 8월 대구에 처음 문을 연 파괴지구 오토캠핑장은 주말 예약이 힘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캠핑 수에 맞추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성주대교 및 둔치와 이곳 팔공산 자락에 두 개의 오토캠핑장을 새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금호강변 둔치에도 대규모 오토캠핑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청도, 영천, 군위 등 인근 지역으로도 오토캠핑의 열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FTA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기업은 99%가 중소기업이라서 FTA 대비가 아주 취약합니다. FTA 전담 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직도 잦아서 지난 1년 동안 지역 수출기업 FTA 실무 담당자의 3분의 1이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그때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5년 동안 소급해서 일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대체하면 기업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설립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근거를 가지고 가고 기업 차원의 FTA 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법조계, 국가기관, 공공단체에서도 FTA 전문가 보유가 시급해졌습니다. FTA 속성과 또 이 앞으로 전개 방향, 또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역업계 혹은 지역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된 지난 3월 이후 미국 측이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 20개 업체에게 원산지 증명을 요구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무역구조가 다자간에서 양자간 구도로 바뀐 만큼 FTA 전문인력 양성이 지역 단위에서도 다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한편 경북대학교가 FTA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 석사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원 FTA 통상학과는 2년제로 모두 20명을 모집합니다. FTA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력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국제 간 통상마찰 요인 제거와 분쟁 조정 능력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인 3월의 감소폭이 8.8%였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섬유와 기계 장비 생산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출하도 4월은 4.8% 감소에 그쳐 전달의 10.3%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전기 사용 계약을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전기 위약 적발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 본부는 1,627건을 적발해 한 해 전보다 230여 건이 줄었지만 전국 14개 지역 본부 가운데 광주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약 유형별로 보면 요금 단가가 낮은 용도로 계약을 했지만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용도로 쓰다 적발되는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온 대구시와 중국 닝보시가 자매결연 도시가 됐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지난 6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대구시 대표단은 어제 닝보시와 자매결연식을 갖고 자매결연을 축하하는 기념공연도 열었습니다. 대구시 대표단은 이 밖에도 닝보 국제소비용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기계와 자동차 부품, 의료관광 분야 무역 상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화상 응급환자 헬리콥터 이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림대 한강성심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화상 응급환자 이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화상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 교류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지정병원 운영과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3,3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60% 증가했고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2,49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4%가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과 민간 부문 둘 다 수주액이 많이 늘었고 경북은 신규 주택과 사무실 건축 수주는 늘었지만 공공부문 수주가 크게 줄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경북 지역 중등 신규 교사는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인원을 포함해서 24개 과목 355명입니다. 특수교과와 비교수교과의 선발 예정 인원은 오는 10월 본 공고 때 확정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여외 탈세 예방을 위해서 다음 달 1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동안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으로 현금과 상장 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테크노파크는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창업 보육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와 경북대 계명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이나 글로벌 마케팅, 기업 브랜드 홍보 등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경북 도민들에게 여행 경비의 40%를 지원하는 울릉도 체험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행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이고 3, 4인 가족 단위로 30여 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여행 참가 지원은 경북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